네, 무상 투혼을 딛고 오신 이교영 기타리스트와 함께 오늘은 앰프를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칠하다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페인트를 왜 자꾸 칠합니까? 아, 옛날에 칠해놓은 언제 칠? 그 부엌 하얀 거 칠한 거 아, 그건 그것도... 집이고 지금 딴데? 네, 작업실이 천장이 바보가 돼갖고 네. 누수 아저 네. 결로 결로 아, 결로 아. 때문에 페인트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 결로는 큰 문제가 아닌데 그냥 딱 결로가 큰 문제는 아닌데 페인트가 떨어지는 게 네. 문제다. 그러니까 네. 다 뺏겼어요 아니면 다 치셨어요? 다 뺏기고 막 토치로 막 하던 아 말리고 네. 토치로 말리고. 막 거기 막 불 붙이고 약간 그 천장 타닥기 네. 해서 싹 건조시키고 네. 타닥기를 네. 해가지고 근데 막 옆에 비닐 덮어놨는데 거기 비닐 옆에서 막 불 이렇게 막 내고 굉장히 작업을 흡음재 옆에서 막 이렇게 하고 그거 진짜 불나기 진짜 좋아요. 근데 아저씨 막 뭐 조심 말씀 왼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 조심 이걸로 놓고 가족들 가까운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이 예전에 작업실 개인적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강인 군사를 이제 홍등 같은 걸 많이 받잖아요. 그 공기 중에 그 막 인자들이 떠다니고 하는데 거기 작업실에 작업과 담배 나와 있다면 진짜 파랑 불고 해갖고 얘들이 그래도 그게 그래도 요새 교영 씨가 그 페북에 이제 업로드 하시는 거 보면은 뭐 페인트 칠, 뭐 CTG 작업, 뭐 네. 요리 말해야 돼. 기타리스트인가 뭐 이 네. 사람이 뭐 무슨 그거 일해가지고 예, 그 예. 올리시는 분이 그렇죠. 뭐 손재주 좋다. 예, 그렇죠. 근데 교영 씨가 저거 페인트는 진짜 잘 치라 싶거든요. 근데 이 사람 고기 굽는 것만 봐도 일을 뭐 할 때 얼마나 꼼꼼하게 네. 할지를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일단 이 교영 씨가 못 다루는 건 감자칼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감자칼도 잘해요. 근데 급하게 하다가 알겠습니다. 그 파채칼 있잖아요. 그 뒤에 달린 거 그걸로 알았어. 알았어. 네, 이걸로 하지 하면 마. 금방 되는 거. 네, 이걸로 하면 잘하는데. 알았어. 이렇게 하는 일들. 하여튼 다들 여러분들 이 DIY도 정말 좋습니다만, 근데 이게 사실 전문직이 따로 있다라는 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직업이 따로 있는 거는. 혼자 하면은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으신데 중요한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려고 하시다가 수습하는 비용까지 추가로 드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번이 그런 거예요. 아, 네. 항상 고민을 네. 좀 더 하시고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DIY의 달인 교영 씨 모셔놓고 오늘은 앰프 리뷰를 해볼 건데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앰프 오렌지. 근데 이 오렌지가 사실 오렌지색일 때는 오해를 많이 사지만 이렇게 오히려 까만색을 칠하고 나왔을 때는 그래도 이제 기만은 좀 덜하죠. 예, 그렇죠. 얘는 확실히 좀 세다라는 느낌을 외관으로 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까만 외관으로 딱 나온 것들은 이제 대부분 좀 흉폭한 게인 톤들이 그렇죠. 좀 특징적인 사운드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 그 뭐 다크테러 뭐 이런 예. 조그만 애들보다 이 크기를 보아하니 훨씬 더 흉폭한 그런 사운드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310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잉글랜드 듀얼 다크 50W 메이드 인 잉글랜드 여기 영국 국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968년도에 제작이 시작된 네, 오렌지 앰프 오래됐죠. 진짜 오래됐어요. 자, 이 듀얼 다크 50 앰프 헤드가 하이 게인의 끝을 보여준다 이렇게 아예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타가 나 있는데요. 공격적이면서도가 공경적으로로 오타가 나 있어요. 리스펙터블 하다는 얘기죠. 아, 공경적으로? 네, 공경할 수 있는. 그래서, 아, 예, 하이게인. 공경해야 되는 얼굴이잖아요. 그럼요, 공경해 할 수밖에 없죠, 네, 네. 느낌이. 이 앞에 서면 얌전해져요, 네. 사람이. 공경적이면서도 플렉시블한 사운드가 공존하며 두 개의 채널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뽑아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다양하겠어요 그게? 아니 뭐 근데 생각보다 다양한 게 어테뉴에이터의 활용에 따라서 아하. 좀 다양한 시스템을 우리가 스스로 구축할 수는 있어요. 아하. 얘가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내서? 직접 조합해서 제공을 네. 하는 거죠. 두 개의 마스터 볼륨과 4단계의 하이게인 그리고 풋스위치로 컨트롤하는 어테뉴에이터 볼륨 2개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2개. 한번 볼게요. 일단 앞쪽에 노브 살펴보면은요 이쪽에 풀, 스탠바이, 하프 이렇게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스탠바이를 해놨는데 그리고 A채널하고 B채널이 있는데 B채널이 이제 하이게인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A채널은 좀 깔끔한 사운드가 나고요. 어테뉴에이터, 볼륨, 그리고 3밴드 이퀄라이저, 게인 그리고 이쪽에 볼륨, 쉐이프, 게인, 인풋 이렇게 앞에 전면부 패널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간단한데요? 네,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밸브 버퍼드 FX 루프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보여요. 아예 한번 자 여기 보시면은 스피커 아웃풋 그리고 풋스위치 어테뉴에이터 풋스위치 샌드리턴 어테뉴에이터도 풋스위치를 네 하시구나. 여기 뒤쪽에 진공관 바로 패널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영국 거라 그런지 약간 킹스맨 연상되는 그렇죠.
귀여우면서 무섭게 생긴 거. 네. 자, 여러분들 어테뉴에이터의 개념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약간 틀어놓고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일단 하프? 우리 아까 하프로 놓고 했었나요? 풀로 놓고 했었어요? 네, 그러면 풀로 놓고 해볼게요. 자, B 볼륨을 일단 완전 줄여놓고요. 어테뉴에이터를 완전 줄여볼게요. 네. 자, 그 다음에 B 볼륨을 조금씩 올려보겠습니다. 네. 네, 올라오잖아요. 아, 예. 그니까 우리 오렌지 앰프의 특성이 네. 1만 넘어가도 이제 뭐 들을 수 없는 볼륨 상태로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앰프가 이런 특히 하이게인 앰프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최대로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앰프 가가 찌그러지는 그런 디스토션 효과, 오버드라이브 효과를 줘야지 이 앰프에 사실은 제대로 된 사운드를 우리가 네. 듣는 건데 100% 쓰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볼륨을 올리다 보면은 뭐 일단 앰프를 제대로 쓰기 전에 사람 귀를 제대로 못 쓰게 되는 네. 경우가 생기기 네.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기타 볼륨을 보시면 알겠지만 볼륨을 풀로 놓으면은 게인이 먹어있는 상태에서 이걸 절반으로 줄이면은 이게 클린, 전체적으로 고 사운드 그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게인이 빠지잖아요. 네, 클린같이 네, 되죠. 이게 이제 여기서 앰프 볼륨 그런 오버드라이브의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예를 들면은 이 기타 사운드를 이 톤 그대로 호대로 내리고 싶다. 크기만 내리고 싶다. 네.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감색이라고 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운드를 일단 볼륨과 게인으로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이 사운드를 게인이나 어떤 증폭의 손실 없이 그대로 줄이고자 할 때 감쇄기를 사용을 하는데 오렌지 앰프는 사실 양심적으로 감쇄기가 모든 앰프에 달려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쇄기이기 때문에 이쪽 노브가 어테뉴에이터가 이쪽 제로로 들어가 있으면 감쇄가 하나도 안 된 상태. 예, 너네는 지금 볼륨을 올리면 위험해. 예. 이 상태인 거고요. 위험해. 얘가 이쪽으로 완전 돌아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감쇄를 완전히 한 상태.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륨을 아무리 높이 돌려놔도 여기서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얘가 지금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네. 감쇄기가 풀로 돼서 이렇게 누르는 데서 감쇄를 거꾸로 돌리면 얘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개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기의 개방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미 세팅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기를 개방하면서 네. 한번 조금씩 조금씩 열어볼게요. 아이.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앰프의 전력의 사운드를 크기만 줄여놓은 겁니다. 땅이 세다, 네. 너무 세다. 정말 장난 아니에요. 순간소음. 그러니까 이 앰프의 어떤 전력을 확실히 어테뉴에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되겠고요. 어테뉴에이터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오렌지 앰프가 워낙에 고출력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어테뉴에이터는 왼쪽으로 돌아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네, 큰일 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얘를 노브를 떼셔서 하얀색이나 빨간색 라카를 칠하거나 아니면 이 위에다 크게 X자로 이렇게 뭐 그래피티를 해놓든가 해갖고 뭐 아까 교영씨 말로 여기다 뽀로로 스피커를 붙여놓든가 네, 그래서 네. 이 버튼을 만지기 전에 한 번쯤 경종을 생각을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네. 얘는 리버스예요.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게 안전한 겁니다. 이거를 잘못 개방 이거랑 헷갈려가지고 왜 그거 있잖아요. 불이랑 이렇게 스프레이 놓고 이렇게 하는데 네. 이거 놓는 쪽을 순서를 잘못하면 폭발 위험이 생기는 그렇죠. 것처럼 네.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이 얘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네. 얘기예요. 그거 어릴 때 아버지가 이빨 뽑아주시는데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팬거 아니야? 그냥 아버지도 놀라셔서 긴장하셔서 이렇게 아이고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고 나중에 에이스문 거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뇌가 뭔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일단 손을 멈추세요. 손을 멈추고 천천히 생각한 다음에 네. 다시 접근하세요. 자, 우리 채널 A에서부터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볼륨이 내려. 자, 됐어. 네. 자, 이제 됐고 칩니다. 자, 이제 됐어요. 어테뉴에이터를 이제 완전 개방. 완전 개방. 게인 내려. 안 올라가요. 게인 조금이라도 있어요. 좋다. 자, 이게 채널 A에서 만들 수 있는 클린 톤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크런치 하드락 정도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륨 좀 내리면서 아우야. 아, 이미 안 돼. 그냥 이 앰프는 괴랜프가 아니야 이게. 뭐라고? 어떻게 이거를
어텐유에이터 올리세요. 자, 게임. 자, 이 정도까지. 아예 볼륨을 최대한까지 끌어올리면 아! 어! 자 이제 뭐라고? 나 지금 순간 볼륨 줄이겠다고 어테뉴에이터 왼쪽으로 돌릴 뻔했어. 이게 속달이 돼야 되겠네. 가슴이 진짜 순간 벌렁하네. 야, 이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A에서 만들어봤는데 A에서 하이게인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이 정도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걸 B로 그대로 가져가서 B? 잠깐만 완전 메탈 톤이 되네. 잠깐만 생각을 일단 하자. 일단 잠깐만 위험 요소들을 다 줄여놔. 네, 네. 볼륨 게인 다 저기 뭐 이거 다 영화 저게 B야 저게. 아니야 괜찮아 잠깐만. 네. 저게 B야 됐어. 잠깐 내가 헷갈리게 하면 안 돼. 잠깐만 지금 날 헷갈리게 하죠. 자 볼륨 게인을 다 낮춰놓고 어테뉴에이터 개방 조금씩 개방. 열면서 해야 되거든. 자 이제 서로 서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일단 B로 저도 3분의 1만 열어놨어요. 자 B로 가고 볼륨 게인을 조금씩 올려볼게요. 일단 이제 올리세요. 자 풀볼륨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B에서도 이렇게 시작을 하면 클린에서부터 우리가 맛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느낌. 괜찮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게인을 올려볼게요. 아, 이거. 자, 일단 여기서 어텐션 절반 정도 넣고 게인 올려봅니다. 게인이 한 3진하면서 확확확 먹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테뉴에이터를 완전 개방한 상태로 볼륨을 조금 올려갖고 톤을 들어볼게요. 게인의 풀게인이에요. 이거랑 어테뉴에이터를 막아놓고 볼륨을 좀 더 올린 톤이랑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여기 꽉 찬 느낌이야. 자 이번에 어테뉴에이터 확 올리고 볼륨까지 다 들어갑니다. 팔문 개방. 이 자글자글 이 사운드가 자 이번 쉐이프 이거 US 쪽 사운드 UK 쪽 사운드 잠깐만 어느 것부터 줄이고 얘도 줄이고 얘도 줄이고 이젠 얘도 해도 돼. 자 이런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왜 어테뉴에이터를 제가 아까 빼서 색칠을 따로 칠하라 그랬는지 이제 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황하니까 반말하고 당황하니까 반말해. 아니야 잠깐만 야 이거 아니 이게 오렌지 앰플 리뷰하다가 진짜 저희가 사단 날 뻔한 적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거죠? 이거 엔터샌드. 엔터샌드. 네, 아까 들었는데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어, 이게 최고 압력으로? 우리가 아까 그냥 정상적인 앰프 사운드들 우리가 미리 세팅해놓은 볼륨 게인으로만 만든 톤을 듣다가 얘로 갑자기 딱 어테뉴에이터로 꽉 누른 톤으로 들으니까 뭐가? 하영이 일자야? 이 귀에서 이렇게 들려오는데 뭔가 쫙 이런 느낌. 이게 진짜 좋다고 이 쉐이프. 네 쉐이프가 엄청나요. 네, 네. 쉐이프랑 어테뉴에이터 요거 두 개가 저는 진짜 퀄리티에 EQ 세 개 왜 있나 다른 앰프들 왜 EQ 세 개 왜 있나 저거 하나면 되지. 얘 혼자서 다 할 수 있는데 네,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면 엔터 샌드맨을 어테뉴에이터로 쪼인 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뿅.
엄청나죠 사운드가. 진짜 이 기본 딱 리프를 듣는데 아 이 후라한 느낌이 진짜 엄청나네요. 아 좋습니다. 인트로 할 때는 볼륨을 줄이고 착 쳤는데 그때 그 청명하게 딱 되면서도 뭐가 파괴적인 조짐이 네. 보여.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할 때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B 채널이 싱글에다 먹였을 때 어느 정도까지 그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는지 선생님의 팬더로 한번 체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 극과 극으로 가볼게요. 네. A의 클린과 B의 완전히 눌린 어테뉴에이터 사운드. 볼륨 조금, 게인 조금. 뭐 됐다 했어 이제 했어. 자 이런 느낌의 예쁜 클린 톤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테뉴에이터 제로 상태예요. 전혀 누른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러서 쓰실 수 약간 좀 자글자글해졌죠 느낌이. 아 이거 조심해서 만져야 돼. 네. 잠깐만 다시 이제는 B로 갈 건데. 아 B로? 아 B로 갈 건데.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볼륨이 저쪽 끝. 어, 이 어테뉴에이터 일단 해놨으니까 야, 문제는 B, 없어. B? 자 B 잠깐만. 됐어. 됐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어테뉴에이터를 반대방 조금씩. 어. 와, 야, 이거 진짜 쉐입이 대박이에요. 대박이야. 네. KB. 야. 잘 들어봤습니다. 일단 여기 다 줄여. 전원을 빼. 기타를 다 했으면. 이 자, 이거 예. 살짝 빼는 건 무리 없잖아요. 아 예 그렇죠. 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빼. 다 바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한 물건 이렇게 예. 같이 잘 다뤄봤고요. 싱글을 연결했는데도 이런 무시무시한 개인, 야 이게 좀 놀랍네요. 그 파워 진공관 크랭크업이라고 꼭 그 말을 전해달라고 예, 우리 강일 씨가 옆에서 네 얘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 파워진 공간 크랭크업이 어테뉴에이터의 그냥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가장 많이 끌어낼 네,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죠. 그거를 사실 우리가 100% 활용을 못 하는데 그걸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 놓은 다음에 활용한 애를 그대로 이렇게 미니어처로 네. 만들어내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많은 앰프들의 오렌지 앰프의 어테뉴에이터가 달려나오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 어테뉴에이터를 이렇게 회로를 좀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오렌지 앰프 산 사람들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달아드립니다 이래도 아, 어때요? 아 그러게요. 네. 오렌지 사셨죠? 전문 감쇠가? 전문 감쇠가. 네 그렇습니다. 염전 말투로 전화해서. 네 시청자 좀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2016화 에피폰 일렉 기타 리미티드 에디션 슬래시 레스폴 스탠다드 프로 모델인데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배달 왕자님 또 처음 봐요. 배달 왕자님 깁슨 시그네처는 중저음이 있으면서도 하이가 어느 정도 안정되게 뽑아져 나오는 듯 합니다. 하지만 에피폰은 중저음만 강조된 느낌이어서 뭔가 허전한 느낌을 가격으로 서비스한 듯 하네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근데 여기 보면 대부분 약간 조금 톤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평가들이 좀 많아요. 전반적으로 한줄평 배달 왔습니다. 짜장면에 단무지 시키신 분 탕수육은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한줄평 그래서 예,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맛이 없는 식당에서 서비스를 후하게 주는 느낌이라 할까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배달 왕자님 어쨌든 니건 일치 그리고 처음 보는 닉네임이라 네. 네,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건 일치 1,000원짜리 저희가 기프티콘을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내로 쓰셔야 돼요. 네, 한 달 내로 쓰세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친절해졌다고는 하나 점점점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마샬이랑 메사북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뭔가 하나가 추가된 것 같아요. 새로운 인연.
새로운 인연. 네. 네. 이거 뭐 사실 이런지 몰랐죠. 네. 오렌지가 이렇게까지 나온 거. 오렌지 맨날 막 쫓겠거든요. 저걸로 톤 잡기가 아주 네. 번거롭고 네, 그렇죠. 막 힘들고 네. 그래갖고 교영씨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일반 오렌지, 오렌지색 오렌지. 그렇죠. 그러니까 교영씨 같은 경우는 지금 얘랑 얘 때문에 완전 꽂힌 것 같거든요. 네, 쉐이브. 네. 쉐이브하고 쉐이브랑 네, 어택용에서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의 마지막에 우리 키포인트가 어려워했잖아요. 어택용에서잖아요. 이게 네. 여기서 여기까지 돌리면은 같은 앰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앰프 네. 뭐 시뮬레이터 네. 최고급을 네. 막 양쪽으로 놓고 쓰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쉐이비랑 이 어테뉴에이터가 지금 이 듀얼 이 듀얼 다크의 백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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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마죠? 310만원입니다 여기 쎄. 가격이 센데 돈값하네요. 얘는 소주대 냉면 치킨 네. 몇 대? 몇? 몇? 짜잔. 오, 잠시만. 엄청 많이 받네. 진짜 고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이 가격대에 오렌지 앰프에서 교영 씨와 제가 둘 다 9를 줬다라는 거는 거의 뭐 절대로 본 적이 없었던 일인데요. 둘 다 이렇게 둘 다 다크한 걸 좋아하시나 봐요. 아, 그건 사실 이게 다크한 소리 아니잖아요. 듀얼 다크잖아, 듀얼 다크. 아, 듀얼 다크. 아, 그렇지. 우리가 듀얼 다크. 사실 이 친구 이름만 듀얼 다크지. 와, 진짜 되게 플렉시한 느낌도 나고. 네, 아까 정말 그 공경적인 사운드를 공경적인 여기서 사운드. 예,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공경할 만한 그런 앰프. 공경합니다. 네, 듀얼 다크까지 보셨고요. 네, 이렇게 오늘 듀얼 다크 50을 마지막으로 교영 씨와 또 함께한 간만에 빡센 기타 빡센 앰프 시리즈가 또 여기서 네. 종료가 되었습니다. 7연 두 대와 6현 하나 그리고 듀얼 다크까지 해서 오늘 오랜만에 또 신나는 연주 들어봤는데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악기 모아서 7현 특히 요새 교영씨가 아주 꽂혀있는데 7현을 사셨어요. 아, 네. 사셨구나 결국에는.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모든 물량의 7현을 이제 교영씨에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서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기타들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